네, 안녕하세요. 레플캄 TV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울트라 1.1 FCAG 제품 리뷰를 해드렸는데, 댓글에 벌써 뭐 그 AG인 줄 FCAG가 되어 있으니까 인조구장에서 이 제품을 신으려고 했다 이런 분들이 댓글이 벌써 달려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그 이 스터드는 AG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그 천연잔디용이고, 인조구장에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천연잔디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AMH가 치러질 수 있을 정도의 인조구장이 아니면 사용하시면 안 되는 제품이에요. 예. 이거 진짜 뭐 사용하면 뭐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근데 법은 없는데, 제가 뭐 농담삼아 늘 하는 게 다리가 부러지거나 스터드가 부러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그 용도에 맞는, 스터드 용도에 맞는,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요 MG 제품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그 오렌지 컬러를 이렇게 카메라로 잡으면 잘 안 잡혀요. 그 디테일들이. 그래서 좀 아쉬운데, 아쉽기는. 뭐, 근데 스터드는 이제 익히 아시죠. 익히 아시기 때문에 요 그 MG 제품을 오늘 이제 리뷰를 해 드리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MG는 푸마, 요 스터드의 모양을 보면 예전에 그 아디다스 AG, 나이키 뭐 AG 뭐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어서 이 스터드는 익숙합니다. 익숙할 거고 많은 분들에게. 대신에 또 요 제품 요런 정도의 스터드면 사실 TF보다는 조금 더 그립성이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이제 스터드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고요. 그러면 어쨌든 울트라 제품은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어퍼가 가장 중요한 소재니까, 어퍼가 그러면 어떻게 좀 변형경이 되어 있고 어떻게 다른가, 착화감 또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울트라 MG고 사이즈는 255예요. 255고 제가 신어본 바로는 제 발에는 역시 255가 잘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퍼 비교인데요. 이게 한 25만원 넘죠? 25만원 가까이 되는 신발이고, 요게 한 16만 9천원도 하나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 가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요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꽤 비싼 걸로 아는데, 가격이 얼마짜리죠? 이게 한번 볼까요? 잠깐만. 워낙 고가 제품이어서 이것도.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59,000원이네. 259,000원, 그 다음에 MG가 아마 159,000원 요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한 10만도 차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 많은 게 다릅니다. 당연히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축구화의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축구화의 가격을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역시 어퍼거든요. 그래서 이, 뭐, 인솔, 미드솔, 아웃솔, 이거의 제작비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아요. 물론, 여기 페박스가 사용이 되고, 그냥 일반 우레탄이 사용된다, 그러면 페박스 쪽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어퍼 원단이기 때문에, 이 어퍼 원단의 가격이 결정적으로 그 축구화 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사용됐던 거는 매트릭스 에보입니다. 매트릭스 에보고,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MG 제품은 여기 보시다시피 매트릭스 프로예요. 프로. 물론 매트릭스사에서 나오는 제품에, 매트릭스사에서 나온 제품에는 사실 이런 구분을 두고 있진 않아요. 두고 있진 않은데, 아마 이게 이제 그 푸마의 요구사항, 그러니까 그 가멘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반영이 돼서 제작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텍스타일인 메이드 인 프랑스 뭐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등급을 나눠 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 밑에 등급 제품은 저희가 리뷰 현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종류의 매트릭스 소재가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축구화에도 여기 보면 매트릭스 프로라고 적혀 있어요. 매트릭스 프로라고 보이시죠? 예. 적혀 있고. 그러면 에보와 프로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저희가 어저께 그 에보를 선정 말씀드릴 때 제가 늘 반복하지만, 이게 에보 니트에 진화된 형태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푸마가 에보 니트 뭐 이 등급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에보라는 말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건 에볼루션이라는, 예를 들면 뭐 진화라든지 뭐 진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울트라 제품은 니트 소재가 아닙니다. 니트 주과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천으로 만든 주과예요. 예. 그니까 원래 천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폭넓게 보면 늘 말씀드린 인조가죽이에요. 그냥. 인조가죽이고, 저희가 어저께 그 말씀드렸던 이 소재를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가 샤마텍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샤마텍스의 회사명에 TEX라, 텍스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텍스타일이고, 그래서 여기 이 그 태그에 보면, 안 보이는데 앞쪽에 텍스타일이라 되어 있고 메이드 인 프랑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텍스타일 메이드 인 프랑스. 그러니까 그 소재 요 천을 축구에 들어간 천, 이 천을 어퍼에 대한 천을 프랑스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는 당연히 뭐 이게 어디죠?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메이드 인도네시아인가요? 메이드 인 베트남. 예. 메이드 인 베트남인데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매트릭스 소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다시 어저께 울트라에서 리마인드 해드리면 경량성, 브레스블리티, 그러니까 통기성, 뭐 그다음 횡방향의 레터럴 서포트,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게 수직 방향, 그러니까 종방향이라 하나요? 종방향에 대한 그 서포트, 지지성, 뭐 그다음에 라이트니스, 그러니까 경량성, 그다음에 플렉시빌리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축구화를 구성하는 기본 그거고 형태인데 그러면 말씀드렸을 때 울트라 1.1 예, 에보의 제품 매트릭스 에보에 사용됐던 소재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케블라, 카본, 그 다음에 모노필라멘트 이 세 가지인데 요 에보에서는 뭐가 빠지냐? 아 프로에서 뭐가 빠지냐? 그 중에서 카본이 빠집니다. 카본 파이버가.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제품을 이제 원단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원단은 그 원단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 에보와 요거 두 개를 놓고 보여드리면 프로를 이 축 에보 이 푸마의 울트라는 요것만 비교하면 사실 끝이에요. 예. 네. 요렇게 비교가 잘 안 되네. 네. 요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예. 여기 매트릭스 프로 매트릭스 에보가 있는데 여기 매트릭스 에보에 있는 것 중에서 뭐가 빠지냐면 여기 이제 풀카본 조닝이라는 게 있는데 풀카본 조닝이라는 게 뭐냐면 카본 파이브 안에 그 구멍이 그러니까 실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카본이 형성돼서 그만큼의 부피 면적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가는 실 하나지만 실제로는 거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매트릭스 프로에서는 그 카본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카본이 빠진과 동시에 원단의 색상이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똑같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그 이 에보에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원단에 까만색과 그 다음에 이 파란색처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노란색처럼 보이는 세 가지 원단의 컬러가 보여요. 이거 색깔을 조정을 해놓은 건데 조정해 놓은 건데 여기서 보면 색상이 두 가지 색깔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까만색과 파란색 두 개의 실이 오렌지색 전체에 섞여져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카본이라든지 모노필라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케블라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면 카본이 빠짐으로써 어퍼가 어느 정도 그 촉감이 달라졌냐? 그거는 이제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데요. 앞쪽은 이 그립이 그 코팅 처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느껴지는 게 여기는 에보 쪽은 되게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 그러니까 카본 파이브 갖고 있는 뭐 그 층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여기서는 표면이 매끄러워요. 되게 매끄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카본 섬유가 빠져 있으면 카본 섬유만큼에 대한 어퍼의 강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표면 마찰에 의한 저항성 에버라이즌 그 레지스턴스가 이 제품도 확보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케블라 소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MG 제품에서도 케블라 소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최고가 제품이 아니어도 사실은
매트릭스 소재의 기본적인 특징을 어느 정도까지 느낄 수는 있는 제품처럼은 보입니다. 어프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요 울트라 선전 소개를 해드릴 때 요 앞쪽에 있는 지금 약간 색깔이 짙어 보이는 요 부분이 그립 컨트롤 부분이어서 축구화의 발끝 부분만 살짝 요렇게 그립 컨트롤 코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모델에 와서는 2.1 모델에 와서는 코팅이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 오렌지색과 요 층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화면 잘 안 나오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체 면적 그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 전체 쑥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까지 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쭉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팅에 의한 그립 컨트롤이라고 하면 이 제품은 해당이 돼요. 그게 실제로 이러한 코팅이 그립성에 정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하는 거는 논외고 예, 그게 실효성 문제는 논외고 일단은 그립 컨트롤 프로 그것도 똑같아요. 이름도 여기 보시면 예, 보이시죠? 그립 컨트롤 프로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도 그립 컨트롤 프로예요. 그러니까 에보 예, 매트릭스 에보나 매트릭스 프로에서 똑같이 그립 컨트롤에 사용되는 코팅 방식은 같은 코팅을 사용을 했고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어퍼 소재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프로에서도 과도하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립 컨트롤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 여기서는 요 끝에만 살짝 처리하는데 이거는 약간의 우리에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어퍼의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기능 차원에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또 그 계기가 되죠. 왜냐하면 고가 제품에서 매트릭스 에보에는 카본이라든 섬유를 카본 케블라를 외부에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이고 그래서 표면을 약간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표면이 매끄럽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차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매끄러워요. 표면이 이렇게 만지면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요. 그런데 정작 축구화와 볼이 접촉할 때의 그립성을 확보시키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보다 낮은 등급에서는 소재 케블라 소재, 카본 소재를 하나를 제외시켜서 어퍼에 갖고 있는 어떤 강도 아니면 그러니까 카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량성 하 정도의 기여. 근데 사실 카본 실 무게와 그다음 다른 실의 무게를 어쨌든 그만큼 어퍼를 채웠긴 했었으니까 실이 교체된 거에 따라서 무게감이 확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 플레이트도 다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무게가 확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확실히 늘어나고 되고 카본이 빠져있는 대신에 이거는 볼 컨트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푸마가 주장하는 그립 컨트롤은 전편 축구화 전체에 다 포팅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그립이 볼 컨트롤 그립이 더 뛰어날까요? 전체 그립 컨트롤이 도포되어 있는 코팅 처리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축구화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갖게 되는 굉장히 기본적인 의문이기도 하고 약간의 이 푸마 제품 울트라에 사용된 소재, 매트릭 소재에 대한 그 축구화에 사용된 소재로서의 기능성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줘요. 그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MG 플레이트는 이제 이 창이 전부 이렇게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착화감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어퍼의 라스트 모양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여기는 사람의 발 모양과 비교적 제 발에 잘 맞다고 했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굴곡선과 앞쪽이 약간 더 뾰족한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쉐이프가 락다운 같은 형태 보다 비교적 발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얄쌀하게 쑥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끈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고 왜냐하면 여기 통이 지금 그대로 다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밴드 타입으로 그래서 강제로 발에 밀착을 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의 쉐이프에 비교적 가깝게 축구화의 전체적인 어퍼의 라스트 형태가 디자인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 제품은 반면 통이 분리되어 있어서
턱이 개방성으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고 끈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축구화인 경우에는 여기에 발의 전체적인 쉐이프의 모양이 이것보다는 훨씬 더 그 뭐라 해야 될까 완화되어 있어요. 쉐이프 모양이. 그 이야기는 뭐냐? 이 축구화와 이 축구화 둘 중에서 여러분들 각 개인의 발에 맞는 정도를 만약에 체크를 한다 그러면 더 잘 맞을 확률이 이쪽에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발 형태의 예, 그, 이 축구화가 지향하고 있는 라스트 형태와 발이 일치가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약간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 데 비해서 요 제품은 그 부분에서 조금 덜하다고 보는 거죠. 요렇게 저희가 놓고 보면, 요렇게 놓고 보면 라스트의 모양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 이쪽보다 훨씬 더 쉐이프의 모양이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고, 이쪽이 지금 보시면, 여기가 툭 튀어나오고, 이쪽이 쑥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예. 바로 이런 라스트 차이가 실제로 착화감의 차이를 줘요. 그래서, 이 제품은 신고 벗는 게, 요 발의 좁은 모양 속으로 그대 발을 집어넣었다가 빼야 되기 때문에 신고 벗는 게 어렵지만, 말씀드렸지만, 통 개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는 신고 벗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 점이 차이가 나고요. 어퍼가 다른 것 뿐만 아니라, 예, 축구의 무게에 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도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이제 무게를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역시 이 플레이트가 되겠죠. 플레이트인데,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울트라 제품, 1.1에 들어가 있는 아웃솔, 미드솔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플레이트들은 굉장히 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얇은 동시에 스터드 길이가 길고 스터드 수가 적기 때문에, 그라운드의 뒷곳에 실제로 이 스터드 가운데 있는 스터드는 대고 낮고 나머지 6개가 마치 SG 스터드처럼 그라운드를 지면을 하기 때문에 이 스터드인 경우에는 스터드 압이 느껴질 정도. 왜냐하면 플레이트가 얇기 때문에 발의 어느 측면에서 이렇게 딛고 이쪽 측면을 이용해서거나 이쪽 측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보면 이 스터드의 층차에 대한 압력이 느껴진다 이거죠. 예. 반면 N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미드솔의 두께 전체가 두툼해요. 그리고 여기도 움직이질 않아요. 자, 쉔크의 강성도 오히려 더 뛰어나요. 그 다음에 실제로 미드솔은 그럼 어떠냐? 실제로 미드솔을 이렇게 벗겨서 제가 이렇게 벗어 눌러보고 만져보면 두께가 더 두꺼워요. 당연히 무게는 무겁겠죠. 무게는 무겁지만 대신에 그 착화의 편의성이나 그러니까 착화감에 있어서는 이쪽 부분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솔도 고급 제품인 여기서는 1.1에서는 여기 나노 그립이 그 처리가 되어 있는 표면에 예, 나노 그립이니까 어쨌든 뭐 미끄럼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도 뭐 나노 그립은 아니지만 이 제품의 인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더더욱이 이 화면상에도 보이시듯이 여기에 있는 중족부 쪽과 여기 앞쪽과 뒤쪽 사이에 그 스폰지를 서로 다른 쿠션인 강도를 갖고 있는 소재를 사용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의 편의성은 발이 느끼는 착화상에서 편안한 감은 MG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상으로 조금 더 비교를 하자면 물론 안쪽에 사용되어 있는 마감 천, 라이닝 천의 질도 요 제품보다는 약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턱에 사용되어 있는 요 메시 천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천도, 울트라 사용되어 있는 요 그 밴드에 사용된 천보다 부드러움이라든지 고급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축구화 끈도 이 고가 제품 쪽에서 신발 끈이 여기에 있는 MG 버전보다 더 좋아요. 그런 점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제품은 고급 제품답게 끈의 소재도 서로 다르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밴딩 처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끈이 들어가는 쪽에 본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들, 예,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짚고 있는 요 부분들의 코팅 정도, 그 다음에 사용되어 있는 여기 마감 처리되어 있는 본딩 처리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오렌지색이 잘 안 보이는데 쭉 다 본딩 처리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도 여기가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기는. 그러나 이 제품도 이 제품에 비하면 한 등급 아래니까 그 등급에 맞게 잘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사용 착용 편의성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그라운드의 적용성. 이 MG 스터드는 물론 아디다스나 여기 그 나이키에서 나오는 AG 스터드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MG라고 해서 멀티그라운드라고 해서 맨땅과 그 다음에 인조구장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맨땅에서 운동하시는 분도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스터드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스터드 마모도가 빨리 일어나면 축구와 창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구와 전체를 뭐죠? 그 못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조구장에서 차는 게 좋고 인조구장에서 찬다고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하면 충분한 그립성과 충분한 편의성을 동시에 다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프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립 컨트롤 전체가 다 코팅이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에보 소재를 직접적으로 느끼고 싶다고 하고 그 다음 160g의 무게에 대한 갈증이나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모델로 가야겠지만 이 모델은 어쨌든 간에 제가 늘 막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천연잔디 구장을 염두에 둔 모델이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상의 그 부분은 고려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해서 체크하고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고 대신에 울트라라는 그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매트릭스 어퍼 매트릭스 천, 그러니까 카본과 케블라가 섞여, 약간 섞여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런 천, 여기. 여기, 그러니까 네메시스 같은 제품이 있으면, 네메시스에 지금 코팅 처리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천에다가 케블라라든지, 그 다음에 카본을 약간 같이 이제 섞어 놨다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트릭스라는 소재, 그게 프로든 에보든 카본이 일부 소재가 카본이나 케블라가 일부 포함된 제품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조금 더 가격은 저렴하고 등급은 좀 떨어진다곤 하지만 우리 실정에 잘 맞는 이 정도 제품이 좋다고는 봐요. 그럼 실제 신었을 때 어떠냐? 제가 신었을 때 이 제품과 이 두 제품의 차이는 뭐 착화감상에서 강제로 밴드로 조여주는 것과 끈을 조여주는 사이는 좋은데 여기에 발의 밀착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아요. 핏감이. 다만 제가 신었을 때 이 제품은 요 엄지발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에 살짝 공간이 남으면서 떠요. 그게 요 제품에 한해서인 건지 아니면 제 발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착화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제가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 엄지발가락 부분이 살짝 뜨는 정도가 생겨서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사진상에 카메라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까지 완벽하게 발에 밀착이 되지 않는 점은 발견이 됐어요. 제 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발 기준이기 때문에 각자 이제 다른 게 될 수 있고. 그다음 지금 여기 그 힐 쪽에 요렇게 보면 그 요렇게 그 스티칭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요는 그 예전에 나이키의 그 뭐였죠? TF로 나오던 거 피날레가 본바 뭐 이런 거였나요? 이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신발 이 축구화 자체의 전체적인 쉐이프라든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요것보다에 비하면 또 로컷이기도 하고 한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가 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 나이키 예전에 본바 피날레 같은 TF하에 개량된 형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제품이면 인조구장에서 웬만한 분들이 사용하시기 아마추어 분들 사용하시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건 극단적으로 가벼운 모델인데 이 모델도 무겁지 않거든요. 그렇게 무겁지 않고 전체 MG 스터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게감에서 지나치게 무겁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울트라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 이쪽 모델을 추천드리는 쪽으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역시 사용 가격 대비로 본다 그러면 뭐 경쟁 모델로 예를 들어서 뉴바란스 퓨런 같은 모델도 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소재가 다 겉으로 다 드러나 있고 일부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뉴바란스 퓨런이 좋으냐 아니면 이게 더 좋으냐 아니면 또 비교를 한다고 해서 엑스고스티드고 출시돼 그런 제품들이 더 좋으냐 이런 것들은 조금 비교군을 두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축구가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해서 금방금방 사지는 마시고 경쟁 모델, 비교 모델을 좀 충분히 비교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인데 비싼 제품을 신었다가 또 파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뭐 팔면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일부 손해는 보게 되니까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지금 요 그 코팅, 코팅이 아니라 이 지금 케블라랑 그 다음에 카본을 섞어 놓은 결과로서 직조는 완성시켜서 원단을 형성을 시키긴 했지만 원단의 표피에 요렇게 뭔가 탁탁 튀어나와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걸리는 부분에 지금 푸마 로고 처리가 되어 있는 요 두 부분은 사진을 이렇게 클로즈업을 잘 안 나오는군요. 보면 여기에 공을 맞으면 푸마 로고가 빨리 벗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푸마 그 비켈 로고 위쪽으로 여기 두 쪽이 깔끔하게 까칠하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안 보이시나요? 이게 예. 여기가 이렇게 요 까만색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 카본 원단, 카본하고 케블라 원단을 직조를 하면서 이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부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표면이 매끈하진 않아요. 아주 매끈하진 않아.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울트라 제품 중에서 매트릭스 소재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을 해보고 싶다, 새로운 제품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뭐 카본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프로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울트라 제품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편하게 느끼고. 근데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25만 9천 원 하는 요 에보 매트릭스 에보를 만약에 착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우분천, 천으로 되어 있는 어퍼의 기본적인 강도 차이의 미세한 차이를 예를 들어 네메시스랑 비교하면 조금 더 많이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대신에 저 뭐죠? 그 팬텀 베놈은 이제 니트가 사는데 니트 코팅 방식이고 그 다음에 프레데터의 어퍼랑 비교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했을 경우에 더 발을 잘 잡아준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천이 여러 가지 아웃도어,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주로 아웃도어하 아니면 아웃도어에 준하는 정도의 그 미드솔이나 아웃솔 강성이 충분히 받쳐져서 안정적일 경우에 그 어퍼로서 발의 지지성을 높여주는 쪽으로서 요 소재가 사용됐다고 보면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축구화에 사용되는 용도로서 현재 이 그 매트릭스 그 저 천이 과연 다른 천들보다 훨씬 더 발을 잘 잡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데서는 우선 의문이 되고 들고 두 번째 터치감에 있어서 어퍼가 얇긴 하지만 이 얇은 정도에서 카본과 케블라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어퍼가 얇기 때문에 얇으면 이 정도 얇은 두께에 그 다른 대안들과 비교를 해보면 특별하게 여기에 발을 타이트하게 조아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쉐이프 자체가 굉장히 발의 모양에 비교적 근접해 있는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압박을 하고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전족 굴절 그러니까 발이 굴절해서 스프린트로 해서 튀어나갈 때 체중이 앞쪽으로 실렸을 때 과도한 체중이 실리는 쪽으로 이 축구화 앞쪽의 무게감이 전달이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축구화가 다른 요 같은 비슷한 아니면 소재의 유형의 다른 제품들보다 더 기능적으로 이 소재가 나았냐 하는 거에는 의문이 따릅니다. 예. 향후에 이 소재가 예를 들면 퓨처에 응용이 되거나 해서 사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소재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축구화의 소재로서 뭐 4년 5년씩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곧 신으신 분들이 이 소재가 주는 것과 갖다 주는 개인에게 주는 성형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스터드가 AG 형태로 제공이 되질 않기 때문에 온전한 이 축구화의 그 성능을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인조구장에서만 테스트를 하거나 신어서 느낄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천연잔디에서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뭐 축구 실제 프로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과는 근본적으로 큰 착화감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FG 모델이니까 AG라고 표현이 있으니까 내가 인조구장에 사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산이에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푸마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이 어퍼 소재 테스트 때문에 실착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실착을 하기에는 저희가 천연잔디 구장을 찾아서 하기가 우선 쉽지도 않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차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천연 구장에서 이 축구화의 그 그립성 같은 거, 스터드 자체가 주는 그립성 같은 거라든지, 쉔크 강성이라든지, 비트링 강성, 그 다음에 뭐 실제적인 터치가 이런 걸 비교해보면 좋진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축구화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소재, 니트 소재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트가 갖고 있는 코팅 방식을 코팅을 하지 않고 실 그 자체를 외부에 드러나서 노출을 시키는 형태. 근데 그냥 실을 노출시키면 소재 강, 여기 어퍼 소재가 축구는 공과 마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퍼의 염, 그러니까 마모성이 저, 그, 마모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걸 이제 에브라이즌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그 마모 강도에 의해서 강도 일정한 강도를 가져서 축구와 닳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 때문에 요 케블라와 그 다음에 카본이 섞여 있는 소재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소재들을 사용한 같은 원사의 양에서 더 가벼운 케블라와 카본을 원사를 섞었기 때문에 어퍼의 무게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축구화가 지향하는 바는 뭐 우분이나 니트천에 코팅 처리한 방식을 벗어났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립 컨트롤도 최소화시켰고 어퍼 자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한 형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코팅을 제거하면 코팅만큼 무게만큼 또 줄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축구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특별하게 이 카본이나 케블라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무슨 직진 안정성이 높다라든지 그런 거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개방 형태로 통을 만들어서 쓰면 조금 더 범용성이 높아지고 사실은 끈을 묶은 상태에서 발의 안정성도 1차적으로 밴드에서 좋아주니까 발의 안정성이 더 높을 거라고 푸마에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네오3의 베타 버전과 네오3 버전을 비교했을 때도 발이 헛돌거나 빗들 그거 한 느낌들을 대개는 요런 밴드가 있는 쪽이 더 심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끈으로 제어를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다. 사실 이 끈이 이렇게 층차로 형성되어 있는 거는 잘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앞쪽을 단단하게도 하고 뒤쪽을 단단하게 하고 여기 느슨하게 해서 강도를 좀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도 조정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에서는 울트라 모델은 약간의 단점이라 할까, 약점이라 할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신으시는 분들은 이쪽을 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 뭐 매트릭스 소재가 어떤 건가 하는 정도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코팅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더라도 비교적 수분 흡수율이 낮을 거로 예상이 되고 또 비가 와서 젖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브레스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물이 빨리 건조가 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매트릭스 프로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 MG 모델을 그 상위급 버전 울트라 1.1 FGAG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